삼성 썬더스의 조 1위 결정전입니다. 야키모도가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네. 조 1위. 조 1위가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뭐 다른 조의 2위와 만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결승 8강에서 조금은 더 약한 팀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력을 더 전력이 더 상대적으로 약한 팀과 겨루면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결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트에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건너편 코트의 B코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자랜드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5학년의 경기고요. 어제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선수들입니다. 이 시간이 1분이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정년부보다는 고학년부가 조금 더 빨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이쪽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하게 되네요. 전자랜드가 들은 득점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장면을 중계하고 있어서 네, 좀 어렵긴 한데 파울 입을요. 네, 다시 이쪽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와 서울 SK나이츠 어떤 선수들을 핵심 선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경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켜보지 못해가지고요. 네. 선수 입장. 제가 분명 소개를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의 이현우 선수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현우 선수가 2015년부터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4학년인데요. 네, 지금 이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삼성에서 KBL에서는 이제 뭐 엘리트 통과하지 않은 선수 중에 연고 선수로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선수는 나중에 드래프트 없이 삼성 선수로 뭐 삼성에서 지명을 한다 그러면 삼성 선수로 활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삼성에서는 지금 현재 이현우 선수를 지명 선수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기량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연고제 우선순위 선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드래프트에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바로 지명을 할 수 서울 라이벌, 서울 SK와 경기장에도 이현우 선수가 6번 등번호를 달고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SK나이츠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점프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공은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남색 유니폼의 삼성 썬더스 골밑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흰색 유니폼의 서울 SK나이츠가 반대편 속공을 이어갑니다. 계속된 공격 피벗 이후에 내어주고 드리블 뺏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계속해서 SK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소유찬 안쪽으로 주고 볼다툼 치열합니다. 뒤쪽에 강동현에게 강동현 선수의 피벗 동작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에서 경기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찬 안쪽으로 내어줬고요. 또 한 번 강동현입니다. 같은 장면에 세 번 연속 보여주고 있는 강동현. 소유찬 골밑에서 슛 때리지 못하고 공 뺏깁니다. 치고 나가는 박재영이 공 넘겨주고 먼 거리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볼 흐른 가운데 SK가 볼 따냅니다. 이번엔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삼성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양팀 모두 다 이제 조일이가 결정돼 있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초반부터 약간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볼 치고 나갔고요. 박재영이 때린 볼은 떨어졌습니다. 다시 박재영 먼저 따낸 건 임지환입니다. 완벽한 오픈 찬스 공 스틸에 갑니다. 이희우 선수의 멋진 수비. 다시 삼성의 공격. 이현우 선수 본인의 특기인 돌파를 보여줍니다. 크리스로 투샷까지 얻어내는군요. 이현우 선수 본인의 특기처럼 멋진 돌파와 슈팅으로 투샷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득점을 잡을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첫 번째 득점을 올린다 그러면 경기 주도권을 잡고 또 흘러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현우의 첫 번째 프리스로 1구 깔끔합니다.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채워놓고 있는 이현우. 두 번째 골대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주워서 리바운드 SK 박승혁. 백승혁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승혁. 백승혁 줄곧 찾고 어렵습니다. 백승혁 멀리 준 볼은 커트당했고 다시 이현우. 와, 이현우 레그스루 드리블. 드리블 능력 좋은데요. 네. 역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골밑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라인을 밟았나요? 아니 파울입니다. 파울이군요. 네. 이현우 선수 레그스루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줍니다. 네,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뷰를 예약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서울 삼성 썬더스의 3번 이희우 선수인데요. 본인이 승리를 하고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본인이 그러면 승리를 만들만한 그런 활약을 펼치겠다. 그런 다짐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패배한 선수와는 인터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 삼성 썬더스가 승리를 하고 이희우 선수의 인터뷰를 도와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자유투 2득점으로 2대 0 앞서고 있습니다. 임지환, SK 임지환이 치고 올라갑니다. 스크린 이용하면서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 공 나가기 직전에 살려냅니다. 이번에도 살려냅니다. 강동현 선수 피버트 뒤쪽으로 밀어주고요. 소유찬, 소유찬 프리스로 얻어냅니다. 직전 경기에서 소유찬 선수가 MVP로 뽑혔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죠. 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학년부 저학년 두 팀, 그다음에 고학년 두 팀, 이렇게 이제 초등부에서는 두 팀 두 팀씩 나오는데 네. SK는 지금 두 팀이 반대편에 있는 한 팀은 4승으로서 조 1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이 팀마저 만약에 3승을 꺾는다 그러면 저학년부 두 팀이 모두 다 4연승으로서 조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조 1위가 된다면 서로 만날 이유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아주 그 더 중요한 부분이 걸려있는 건 S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밀어주고 계속해서 SK는 강동현 선수가 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틸 당했습니다. 이현우. 이현우 뒤쪽에서 부딪혔는데 네 파울이 선언됐군요. 이희우 선수가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이희우 안쪽으로 골밑에서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심판들이 그걸 조금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넘어지는 선수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우 오른쪽 내어줬고 골밑에서 들어갑니다. 완벽한 작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간 뭐 오늘 경기 첫 번째 야투거든요. 네. 아 경기 분위기 삼성이 확실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야투 2득점, 자유투 2득점으로 4대 0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동현 역시 멋진 드리블 그리고 본인의 장기인 피벗을 보여줍니다. 치고 나가는 정민혁 반대편으로 이어줬고요. 엔드라인 부근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고등부에서 나온 휘슬 때문에 SK 선수들이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 보면 매치업에서 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신장이 조금 작은 선수들이 드리블로 삼성 선수들을 따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골밑 슛은 실패했습니다. 박범윤의 슈팅이었고요. 백승혁. 백승혁은 라인 크로스가 선언됩니다. 라인 크로스. 사이드라인에서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경기시간 1분 25초 남았습니다. 강동현 반대편으로 골밑 프리스로 투샷 주어집니다. 소유찬 선수가 프리스로를 두 번째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는 자유투 두 개 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던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SK 벤치에서도 유심히 또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 이번엔 조금 짧았네요.
지금 보면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첫 번째 득점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공격이 좀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 는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 1. SK의 타임아웃이 선언됐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분위기고 하지만 지금 첫 번째 득점을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 시간 이후에 이제 수비를 하게 되는데 수비를 좀 약간 타이트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득점을 또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 3대 4 아니면 오히려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전반을 마친다 그러면 후반에 충분히 또 이제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한 작전 시간을 좀 보이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실점을 했기 때문에 삼성은 또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전에 또 이제 첫 번째 야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격을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서 공격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SK의 작전 시간을 통해서 본인들이 공격을 또 이제 작전 시간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걸 또 살려 나간다 그러면 전반을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풀어나가는 건 이희우 선수고요. 역시나 이현우 선수가 멋진 드리블 이후의 슈팅. 백보드 맞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대로 엔드라인 바깥으로. 서울삼성 썬더스는 이현우 선수와 이희우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공격 전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고야. 멋진 투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지금 방금 이제 스틸 하고 난 다음에 몸을 이제 공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날렸는데 그래도 정말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여기서 멋지게 공 빼내고 살리기 위해서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신장이 3cm만 컸어도 머리를 다쳤겠네요. 이현우 선수의 신장은 공식적으로는 147cm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몸놀림이 빠르네요. 네.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블 치고 나오는 이현우. 살짝 엉켰고요. 멋진 푸더크 이후에 마지막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삼성이 왜 이현우 선수를 지명 선수로 고려하고 있는지 그런 기량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은 득점 차이는 많이 벌리지는 못했거든요. SK도 이제 지금 1대4 뭐 3점 차이라면 후반에 충분히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SK의 경기 4대1로 전반이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와 서울 SK나이츠의 경기 전반전은 4대1로 삼성이 앞선 채로 경기가 종료됐었고요. 지금 후반전 SK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장민혁 뒤쪽으로 내어주고 사이드라인으로 몰렸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스크린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또 이현우 선수 한 번 더 스틸에 나가는 이현우. 이현우 레이업 들어갑니다. 6대1 스코까지 벌리는 이현우의 스틸 이후의 멋진 레이업. 양손 드리블 장민혁 이현우 선수 앞에서 투지를 보여줍니다. 이쪽으로 내어줬고요.
범진이 막고 있는 가운데 안쪽으로 준 패스는 한 번 더 인터셉트 당합니다. 치고 나가는 박재영 선수. 지금 이제 저학년부에서도 보면 조금 이제 압박 수비를 많이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활동량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압박 수비를 통해서 상대를 스틸을 이용해내고 끌어내고 쉽게 득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은 그렇게 수비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치업의 우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수 SK 선수들이 드리블을 길게 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드리블을 길게 치다가도 뭐 할 게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성공하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현우 선수가 확실히 돋보이고 그 돋보인 가운데에서도 삼성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매치업의 우위를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지금 이제 9대1까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스코어는 9대1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3연승과 3연승 양팀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이현우 선수를 상 중심으로 해서 삼성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이현우 선수였습니다. 네. SK 선수들도 본인의 기량을 앞선 3경기에서 보여줬던 기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드리블 이번엔 다리를 막고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조에 이제 SK가 다른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4연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 팀은 이제 압박 수비를 좀 펼치면서 승리를 많이 챙겼던 팀인데 이 두 팀이 맞붙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은 패스가 선수 간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스틸을 갑니다. 박범윤 선수 벌써 스틸이 3개째입니다. 골 밑에서 다시 공 잡는 SK. 길게 넘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골 밑에서 서로 주고받고 두 명 사이를 뚫고 들어왔는데 패스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번 더 이현우.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경기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이현우가 빈 곳으로 완벽한 프리찬스 레이업 놓칩니다. 임정훈 선수. 아쉽게 이제 슛도 실패했고 이현우 선수도 골을 살리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이 SK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엔 삼성의 SK의 작전 타임이죠. 네, 그렇죠. SK가 이제 후반 들어와서 4점이나 내줬었고 5점 내줬죠. 네. 5점이나 잃었고 그리고 또 이제 득점을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또 공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지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선수는 교체도 한 번도 안 하고 체력까지 좋습니다. 그렇죠. 선수 입장 계속해서 원샷을 받고 있는 이현우 선수. 지금 또 생긴 게 엘리트 선수처럼 약간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위해서 미용실도 예쁘게 다녀왔습니다. 설마 오늘 다녀왔을까요? 갔다가 이제 어제 왔겠죠. 어제부터 경기가 진행됐으니까. 네, SK와 삼성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신동원 선수가 박범윤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영에서 SK 공격 풀어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패스가 좀 약간 어렵게 나오게 만들고 패스가 나온다면 빠르게 물러나고 있거든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첫때 바로 이제 붙어서 압박 수비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데 하지만 선수들 전반적으로 기량 자체가 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보입니다. 네. 이현우 선수가 공 잡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엉켰습니다. 박진솔 악수. 선수와 이현우 선수 함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고요. 지금 보면 삼성 선수들 신체 조건을 보면 고학년부에서도 조금 발육이 조금 늦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팀하고도 좀 맞붙어도 괜찮을 전력 그런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 파고 들면서 더블 클러치까지 보여줍니다. 아주 만능 제주꾼 이현우 선수였고요. 이번 슈팅은 파울이 선언되면서 프리스로가 주어졌습니다. 방금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현우 선수 워낙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박재인 선수도 그렇고 박범준 선수도 덩치와는 다르게 또 드리블 능력도 괜찮았거든요. 네. 삼성은 전반적으로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지영 선수의 첫 번째 샷은 들어갔고 두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딴에는 박범윤. 박범윤 골 밑에서 이번엔 그대로 터치아웃. 지금 또 이현우 선수였죠? 아, 네. 이현우 선수였습니다. 제가 더블 클러치에 지금 넋을라서 원 스텝, 투 스텝 이후에 더블 클러치는 만화에서 보던 장면이었거든요. 골밑 들어갑니다. 박범윤의 골밑 슛. 골밑 득점 이후에 재빠르게 압박해주는 박범윤. SK 잘 치고 나왔습니다. 공 살아있고요. 사이드라인에서 45도 찬스. 안쪽에 주는 볼은 박재영에게 커트 당했습니다. 박재영 길게 치고 갑니다. 안에 선수를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잘 받고요. 골밑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깥쪽으로 빼주고 페이크 동작 이후에 골밑 한 번 더 프리스로 투샷 얻어냅니다. 박재영 선수가 이제 이전에 치고 넘어와서 골밑에 선수에게 패스 내주는 장면. 네. 그래도 박범윤 선수가 또 리바운드를 잡고 아이페이크를 한 번 한 다음에 치고 들어간 장면. 아, 정말 멋집니다. 선수들이 평소 훈련에서 페이크 이후에 넘어가라 뭐 모든 이야기들, 모든 훈련받은 내용들 그대로 연습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스코어는 13-1까지 벌어졌고 이번 자유투도 들어갑니다. 14-1까지 벌어집니다. 한 번 더 앞에서 인터셉트 해갑니다. 지치지 않는 삼성 선수들. 김서진의 인터셉트 이후에 오픈 찬스. 이번에는 스틸 당했습니다. 다시 공 지키는 임준우. 이현우 페이크 두 번 이후에 이번엔 골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분 4초. 공 살림불 삼성에게 굴러갔고요. 비스를 울립니다. 파울이 선언됩니다. 파울 선언되면서 삼성의 볼. 삼성 공격. 오른쪽으로 밀어줬고요. 골밑 그대로 넘어갑니다. SK가 프론트코트에서 넘어오기가 참 힘듭니다. 이번엔 잘 넘어온 볼. 역시 한 번 더 박재영 선수 서 있습니다. 박재영 선수를 마지막에 넘지 못하고 있는 SK. 드리블로 속이고 멋진 레이업. 이야, 멋집니다. 박범윤 선수 드리블로 두 명을 벗겨냈습니다. 박범윤 선수도 6득점까지 올린 것 같죠.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실력 차이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번에도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멋진 골. 18-1까지 벌어집니다. 경기 시작할 때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질 만큼 뭐 전력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경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삼성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좀 더 익히고 SK 선수들은 조금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선수 멋진 드리블. 이번에는 공 뺏겼습니다. 경기시간 40초 남았고요. 경기시간 37초. 앞으로 찔러줍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그래요,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이번에는 엔드라인 밖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SK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죠. 또 SK는 또 조 2위로서 패턴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경기를 위해서라도 좋게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K가 오늘의 유중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현우 선수가 볼을 안고 쓰러졌습니다. 한 번 더 파울이 선언됩니다. SK의 팀 파울은 어느덧 다섯 개째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로 경기와 다르게 우리 초등부 경기에서는 다섯 개에서도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현우 잘 줬고요. 골밑 이번에는 안쪽에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초등농구에서는 전후반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팀파울은 7개째부터 팀파울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SK의 볼 잘 치고 나옵니다. 임지환 사이드라인 아웃됩니다. 이제 SK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요. 경기시간 12.1초 남았고요. 30번 박찬혁 선수 안쪽으로 주고 임지환 공 흘러나온 볼 슈팅 때릴 수 있을지.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임지환 4초 골밑 리바운드 딴에는 삼성. 경기 그대로 종료됩니다. 스코어 18-1로 삼성이 SK를 꺾고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SK는 그래도 지금 지긴 했지만 조 2위로 이제 결승 토너먼트 올라가거든요. 뭐 오늘 경기 패배를 곱씹으면서 내일 좋은 경기를 또 펼쳤으면 좋겠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선수들이 고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또 노려볼 만한 전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삼성의 이현우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스틸이면 스틸, 그리고 팀 전체로 들어가는 압박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선수들이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게 삼성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희우 선수와 인터뷰를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코트, B코트, 이희우 선수 단계 산정 인터뷰가 준비되는 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희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네, 감독님이 특별히 추천해 주셨어요. 인터뷰를 함께 나누라고. 하고 싶은 말 감독님께 한마디 먼저 해볼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되게 못했는데 감독님한테 여기에 삼성 오고서는 되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감독님 덕분에 잘한 것도 있겠고 우리 이희우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잘한 것도 있겠죠. 네. 오늘 경기 이김으로써 조 1위가 됐습니다. 네. 조 1위가 돼서 내일 8강 경기를 치를 텐데 내일부터 치러지는 경기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인가요? 이제 예선보다 더 잘할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좋은 경기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해주는 부모님께도 한마디 남겨볼까요? 카메라 여기 앞에 보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를 위해서 간식도 싸주고 저희 팀 복도 맞춰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희우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고요. 다음 마지막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공은